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부스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진동 발행인이 한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속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속보의 내용이 고발 사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지난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윤석열 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조직처럼 활용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해 윤석열을 징계할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 대해서 있는 것 없는 것 각종 의혹을 조사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연 그 징계위원회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에서도 이게 내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징계 사유로 넣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뉴스부스가 속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부스가 앞으로 어떤 속보를 계속하게 될 것인지 또 이미 보도한 고발 사주 그 자료도 어디에서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야권 후보들 그러니까 홍준표나 최재형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오히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야권의 다른 후보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공격할 부분도 있고 또 당연히 1위 지지율 1위 후보이니까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야권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고발 사주권 이 건은 정치 공작이 아니냐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서 모두 그것이 공작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윤석열이 다시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는 이 부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정치 공작의 의혹이 냄새가 나는 아직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이런 고발 사주와 같은 이런 건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야당 전체가 나서서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비호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치 공작에 맞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만이라도 자제하고 기다려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최재형이 될지 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누가 되든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모여있는 이 지지 이 야권 국민들의 지지를 안고 가야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뉴스버스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속보로 보도한 것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에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인 이정현 부장검사 추미애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정현 부장검사가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총장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를 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사조직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해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근거가 없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잠시 전에 뉴스버스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 다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가족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지금 즉시 밝혀라. 만약 밝히지 못한다면 뉴스버스와 이진동 발행인은 언론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른 매체와 발행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또 지긋지긋한 정치 공작이 또 시작된 것인가 라고 하고 뉴스버스의 속보 기사 어디를 읽어봐도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없다. 지난해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한 그 말,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다른 근거를 대라 라고 촉구를 하면서 만약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련의 행동들도 정치 공작이었듯이 이번에 지금 뉴스버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계속 속보로 내고 있는 이것도 모두 정치 공작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건대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윤석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다. 모두가 그 내용들을 갖고 뉴스버스가 계속 앞으로 속보를 내겠다라고 공갈 협박을 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좀 특이한 존재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고 하면요. 아주 짧은 시기에 3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기에 여야로부터 집중적으로 탈탈 털린다고 하죠. 탈탈 털린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될 때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 야당으로부터 탈탈 털렸습니다. 그 다음 조국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와서 1년 동안 윤석열 찍어내기를 할 때는 지금의 여당 민주당으로부터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윤석열 X파일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나 뭐 정치적인 능력 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미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다 걸러졌고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다 걸러졌고 지난 1년 동안 추미애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다 걸렀던 문제고 그런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뉴스버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들도 대부분 지금 추미애 사단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들이다 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 자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거의 다 검증된 문제고 거의 다 드러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공격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경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 부산의 5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3선을 하고 당을 옮겨서 국민의힘으로 와서 재선을 해서 지금 5선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를 돕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 아마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할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병풍 조작 사건 아시죠? 병풍 조작 사건. 이회창 당시 총재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김대엽 사건이 터졌죠.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김대엽 의혹, 김대엽 사건이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두 조작된 걸로 드러나서 구속이 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오랜 정치 경험으로 봐서 선거 때마다 이런 의혹, 이런 조작의 냄새가 나는 주장들이 나오곤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그 의혹이 상당 부분 밝혀질 때까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JTBC에 출연을 해서 조경태 의원이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경태 의원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돕고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고발 사주권을 보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건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선거판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그동안 수차례 있어 왔고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선거에서 큰 후유증을 남겼다. 큰 피해를 남겼다. 이번 경우에도 그런 냄새가 난다. 이건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다른 후보들,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 뭐 특검을 하자 난리를 피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 조경태 의원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뒤에 말을 첨가해보면요. 야당에서만이라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불필요한 공격은 자제하자. 이 얘기를 지금 조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경선 국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비판할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판에 등판한 이후에 뭐 실언도 많이 했고 주로 홍준표 후보가 많은 비판을 하는데 그런 비판 지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이게 지금 정치 조작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둘씩 지금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면 야권의 후보들, 야권 전체가 모여서 지금의 집권 여당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지막 최종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든 지난 1년 넘게 윤석열 후보로 모여있는 야권 지지자들의 이 기대, 이걸 같이 안고 가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물론 지금 다른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죠. 그렇지만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가려야 될 내용이 있다. 자제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깨문의 지지를 받아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대깨문이 본선에 가서 정말 야권의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어도 안 되듯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집권 여당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것,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나는 것까지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야권의 분열이고 정권교체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꺾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